현재 랭킹은 박지현 선수, 정보라 선수, 스롱피아비 선수가 3위고 히다우리의 김예은 선수의 순입니다. 1.391이 현재 선두네요. 세 경기가 남았는데 저기로 쉽게 잘 안 깨집니다. 네. 이제 또 세트가 길어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120 PBA에서 128강에서 오성욱 선수가 기록한 2.8대 기록. 이번 대회만큼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아직 못 깨고 있어요. 네. 1번, 4번, 8번의 배치. 초구에서 빨간 공이 보입니다. 네, 김세현 선수가 참 이 연두색 당구대. 네. 인연이 있습니다. TS 샴푸 챔피언십에서 2승이 있어요. 예. 눈에 익을 수 있는. 그렇죠. 네. 좋은 기억이 또 무의식 속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김세현이 이번 경기까지 잡는다면 일본의 레전드에 이어서 이제 또 네. 캄보디아의 레전드까지 그렇죠. 네, 레전드 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선수를 지금 이기고 네. 히다오리의 선수를 3대 0 일축하고 지금 최강자 그렇죠. 스롱피아비 선수와 만났습니다. 직전 월드 챔피언인 김가영 선수까지 이겼고 초구 네 처음부터 이제 5로 공략을 한 거죠. 5 쿠션 가볍게 득점을 올리고 있는 스롱피아비. 좀 더 빠르게 치면은 이제 직접도 노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공의 그 좀 안정성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파이브로 설계를 잘했습니다. 옆 돌리기는 조금 예, 힘들어 보입니다. 차라리 단장 단으로. 아 지금 왼쪽으로 가겠다라는 건 지금. 장장 단이냐 아니면 장쿠션을 연속 세 번 맞추느냐. 장으로 갔어요. 장 키스가 문제인데요. 오, 네 그렇게. 성공. 어 초구부터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이 경기도 역시 가족이 와서 관전을 하고 있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장으로. 마지막에 단 쿠션 한 번. 네, 어려운 문제 풀어내고 좀 길이 괜찮게 열렸죠. 뒤로 돌려 칩니다. 셀프이었습니다. 네. 석점을 연속으로 득점하고 있는 스롱피아비. 참 안정감 있네요. 일단 옆돌리기가 좀 보이긴 하죠. 예. 노란 공 옆돌리기. 하나, 둘, 셋. 키스. 아 이게 또 이후에도 키스가... 길이 있습니다. 네. 실력이 좋은 선수가 이 운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 선수를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노란 공 컨트롤을 좀 생각 안 하고 샷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운까지 따르네요. 미안하다는 인사를 건넨 스롱피아비 선수였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뭐 어떤 문제의 난이도보다는 이제 자신의 플루그에 의한 득점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침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빨간 공 왼쪽을 맞춰서 단장 단장으로 포쿠션 비껴치기 설계가 괜찮죠 지금은. 단장 단장. 아 한 제호 차가 정확합니다. 없습니다. 네. 어 초구부터 이 아이런으로. 밀어붙이는데요. 다섯 점을 연속해서 득점하고 있는 스롱피아비. 집중력 하나만큼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LPBA의 프로들 중에서는 최고예요. 예.
몰입력 이런 것들은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노란 거 오른쪽을 얇게 맞추겠다죠. 그 두께에 맞는 당점까지 맞춰내야 되는데요. 노란 공을 보내놓고, 아, 예. 그 당점이 조금 오버가 됐죠. 5점까지. 네, 기선제압 제대로 하고 들어오는데요. 참잘 쳤어요. 이제 김세현 선수가 어떤 공을 받았을지가 궁금해지는데, 스롱피아비 선수를 상대할 때는 뭐 다른 무엇보다도 꾸준해야 할 텐데. 네. 원뱅크, 지금은, 네. 장쿠션에 한번 더 맞아야 될것 같은데. 아, 예. 한번더 있습니다, 이 길이. 자, 뒤로. 성공하면 2점. 성공하면 2점. 아, 받아치지 아, 못하네. 네. 그래도 이렇게 길게는 잘 노렸어요. 지금 코스 설계는 잘했습니다. 약간의 좀 타격을 더 실어서 약간 좀더 각이 좁아지게끔 할 필요가 있었죠. 넣어치기 시도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주 얇게 쳐서 지금 대회전 길을 만들어야 되는 공인데요. 최대 회전까지 같이 필요합니다. 아, 아, 바로 그 최대 회전을 필요한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여다가 한계점을 이탈한 거죠. 휴미스가 나왔고 노란 공을 건드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지금 얇게 가겠다. 일단 흰 공이 길을 막아서는 안 되겠죠. 어우, 확실하게 빼내는데요. 네. 이렇게 빼내면 좀 짧게 빠지는 걸좀 네. 걱정을 해야 되는데, 부드럽게 잘 밀어줬습니다. 뒤로 돌려치면서 첫 득점 두 번째 이닝에서 기록하고 있는 김세현. 지금 점수는 중요하죠. 왜냐면 큐미스가 난 이후에 이제 반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확실하게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리버스를 좀 노리고 있죠? 리버스로. 야, 공잘 살아있네요. 자, 길을 따라옵니다. 정확합니다. 연속 득점, 김세현. 이럴 때 당점은 왼쪽 9시입니다. 최대 당점으로 적절한 두께를 힘껏 밀어야죠.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그림이 그러게요, 나왔어요. 예. 이제는 두께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매치죠. 얇게 어우, 앞으로 김세현 돌립니다. 선수. 네. 정확합니다. 아, 오늘 경기 재밌겠는데요. 첫 세트부터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 두께 잘 쳤어요. 스롱피아비의 큐미스가 나오자마자 김세현 선수가 지금 석점을 받아쳤고, 흰 공을 무리해서 뭐 끌어서 치느니 지금은 원뱅크 넣어치기 좋은 결정입니다. 아, 아, 이건 이렇게 네. 두껍게 치면 안 되죠. 조금 두껍게 맞아야 되는데 너무 두껍게 맞았네요. 약간 두꺼운 두께에서 타격에 의한 약간의 그 자연각보다는 좀 커지는 분리각. 예. 그게 필요했는데, 김세현 선수가. 근데 이번 대회에서 보면 이 원뱅크를 구사할 때, 원쿠션 지점을 포착하는 데좀 선수들이 많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쿠션 먼저 네, 아주 걸어쳐서 안정감 있게 내려오죠. 네. 2점. 2점.
스롱피아비 선수의 수가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다양해지고 깊어진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건 바로 포착해서 놓치질 않죠. 원뱅크 걸어치기. 지금 뭐 김가영 선수와 더불어서 LPGA 프로들 중에서 그래도 확실하게 1점대를 친다라고 볼수 있는 예.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좀 느슨하게 났는데요. 역 돌리기 실패. 2점 득점. 7대 3. 스롱이 넉점 앞서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좀 많이 끌리면 이렇게 투쿠션이나 뒤로 넘어갈 걸 걱정이 앞서게 되면 꼭 이런 결과로 연결됩니다. 이런 매체에서는 일단 걱정을 안 하고 샷을 하는 것, 그것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빨간 거 오른쪽으로 엎드리기가 있는데 길이 워낙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민함을 일단 피했습니다.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고 마지막 아, 이게 회전. 결과가 좋으면 뭐 선택이 좋은 거지만 이게 일단 옆돌리기를 피한 느낌은 네, 있어요. 앞돌리기 살짝 끌어서 가는 게 키스도 지금 위험하게 빠졌고요. 예. 경기 한 판을 이렇게 크게 내다보면은 이제 그런 피하는 장면이 나와선 좋을 게 없어요. 김세현의 앞돌리기 실패. 네, 지금 아주 평이한 뒤돌리기인데 아주 두툼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빨간 공의 왼쪽을 뒤로 돌리면서 오, 지금 키스 상당히 정확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빠집니다. 점수 차는 5점 차. 보통은 이제 이런 두께는 빨간 공이 노란 공의 왼쪽으로 빠져나가게 두께 설정을 하는 게더 좋습니다. 아, 마땅한 코스가 없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지금 치긴 쳐야 되는데 이목적구가 거의 붙어 있죠. 저길 바로 넣을 수 있을지. 다른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 안으로 네. 파고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회전력을 좀 많이 이용해서 투 쿠션을 좀 넓혀보려고 했지만 지금 각도에서는 그 넓어진 효과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더 적게 주더라도 좀 두툼하게 쳐서 정확하게 투 쿠션을 보내는 게 그게 더 지금 확률이 있습니다. 예. 한점 득점. 점수는 8대 3. 김세현이 5점을 뒤져 있고 이제 네 번째 이닝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의 공은 노란색 공. 옆돌리기 바로 직접. 네, 충분히 가능한 공이죠. 이번엔 다득점을 한번 노려볼 만한 분위기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아, 첫 공이 그러면, 성공을 해야 네, 되는데. 그게 문제죠. 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 그 다음 상황이 연결되는 법인데, 지금 김세현 선수 일단은 첫 번째 뭐 실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이닝을 공타로 지나치고 있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이런 공 아무리 쉬워 보여도 그래도 이런 실수를 줄이려면은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그런 설계가 일단 필요해요. 그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정확도를 담보하는 그런 예. 네. 샷이 될 텐데. 저기 빨간 공, 아, 노란 공에 지금처럼 왼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예. 스롱피아비 다섯 번째 이닝 돌입하고 있고 공타 이닝은 딱한 이닝, 두 번째 이닝에 큐미스가 났던 그 이닝밖에 없었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의 그 아버지죠. 예. 네. 열렬히 응원을 해줍니다. 경기하기 전 항상 머리에 물을 좀 뿌려준다 그래요.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는 그게 이제 뭐 전쟁터나 이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어떤 의식 같은 그런 것인데요. 또 승리의 기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버지의 응원을 받은 스롱피아비. 네, 있습니다. 네. 세 포인트. 빈틈이 없네요.
그리고 PBA에서는 쿠드롱, 이제 LPBA에서는 뭐 수롱피아비 이 선수들이 거의 뭐 최상위라고 봐야죠. 이제 예.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런 길도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코스를 볼줄 아는 거죠. 원뱅크 넣어치기죠. 자연스럽게 넣어칩니다. 키스가 났는데, 네. 어우, 오우! 참 키스가 나도 무섭습니다. 들어갈 뻔했어요, 예. 근데 스롱피아비 선수 이 난적, 이 강적을 무너뜨릴 때 보면은 상대하는 그 선수들이 몰입도가 최상으로 가지 않으면 거의 깨질 못하거든요. 그렇죠. 김세현에게는 이번 세트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두께를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네. 네. 김세현 선수도 오늘 두께감이 상당합니다. 예. 옆돌리기 한 차례 실수는 있었지만 일단 두께 감각은 아주 예리해요. 앞선 히다우리에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장타로 승부를 봤던 세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7점. 일단 한점 뽑고 나서 타임아웃. 아, 지금은 흰 공을 왼쪽을 쳐서도 지금 뭐 길이 보일까 말까한 상황이고요. 앞돌리기가 지금은 빨간 공 왼쪽으로 앞돌리기 길게 가는 게 그래도 일단 흰 공이 빅볼이란 말이에요. 예. 두께감 좋으니까 지금은 회전 없이 앞돌리기 그냥 공략하는 거 괜찮습니다. 아, 좀 두껍게 맞은 느낌인데요. 많이 짧았네요. 두께가 지금보다는 지금 거의 지금 이 두께는 한 4분의 1 정도 맞았는데 그거보다 더 얇게 맞는 두께가 필요한 거죠. 3뱅크. 난코스죠. 멀고, 아우, no! 이건 99% 맞췄는데 지금 1% 부족입니다. 그대로 탱크처럼 밀고 갈 수도 있었는데 조금 밀렸습니다. 1mm만 더 얇게 맞았어도 이건 들어간다고 봐야죠. 예. 안 들어가도 무시무시하게 안 들어가네요. 한 번의 기회가 더온 김세현 선수입니다. 빗겨치기. 아, 이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호. 회전의 양을 약간도 줄여서 지금 타격을 했어야 되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로 빠져나갑니다. 빨간 공에 방해만 없다면 이건 뭐 노란 공 타깃이 아주 큽니다. 대회전. 좀 짧게 진행되는데요. 빨간 공. 네. 방해를 하네요. 지금 키스가 안 났더라도 지금 노란 공 앞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짧게 맞아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 공은 더 두껍게 쳐야죠. 예. 마지막 한 점을 남겨두고 스롱피아비가 2이닝 연속 공타. 김세현 선수에게 기회는 아직도 있는데 뒤로 돌려치기가 만들질 너무 못하네요. 기네요. 네. 예. 뒤로 돌리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초반에 참 실수가
계속 나오는 김세현 선수인데요. 너무 길게 매끄럽게 빠져나갔죠. 조금은 꺾여나가는 그런 스트로크가 필요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지금 속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 한점 남겨두고 3이닝 연속 공타의 네. 스롱 피아비. 전혀 빈틈이 안 보이던 또 스롱피아비 선수가 그러게요. 같은 세트 안에서도 또이 키스 때문에 좀 신경이 썼던 거죠. 지금 더 두껍게 치면서 빨간 공의 왼쪽으로 노란 공을 보내는 두께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당점, 스트로크를 찾는 게 좋았습니다. 대회전 김세현. 역회전이 또 많이 남아있죠. 김세현도 함께 공타 기록하면서 결국 지금 추격에 실패하고 있고, 만약에 그 3이닝 동안 한 점씩이라도 따라갔다면 스롱 피아비가 뭔가 좀 쫓기는 느낌이라도 좀 받았을 텐데. 그렇죠. 충분히 그 기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은 몇번 있었어요? 그래도 김세현 선수도 뭔가 좀 깔끔하게 세트를 끝낼 만한 공은 뭐 지금까지는 안 줬는데, 지금은 이제 3뱅크. 정상적인 큐각도로는 짧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 효과를 냈는데, 예. 그럼에도 못 미칩니다. 마스 효과를 내려면 더 확실하게 뒤를 더 높였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대응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9이닝까지 스코어 랠리 보고 계신데, 두 선수가 6이닝부터 지금 한 점도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점대에서 이제 2점대로, 이제 1점대 초반으로 에버리지가 이제 점점점 낮아지고 있죠. 예. 계속 좋은 기회인데요. 득점되면 포지션 플레이죠. 예. 이 아, 득점이 이거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첫 세트가 아주 그냥 어지럽게 난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칠듯 말듯 지나간 게 지금 이 공타 이닝 네번 연속되는 동안 지금 두 번째고. 오른쪽 회전을 더준 상태에서 공략을 하는 게더 좋을 뻔했죠. 예. 10번째 이닝. 네, 송태비 선수의 파워죠, 지금은. 아무리 파워가 좋아도 갈 길이 멀죠. 예. 득점은 못했지만 또 김세현 선수를 꼼짝 못하게 하는 네, 그런 배치를 주고 들어오네요. 이 난구를 김세현이 또 풀어낼 수 있을지. 뒷공 먼저. 일단 회전이 어떻게 될까요? 자. 야, 이거 기가 네. 막힌 묘수가 나왔는데, 회전이 지금 주질 않았는데, 이제 벽을 계속 스네이크 네. 타면서 회전이 자체 발생돼 버렸습니다. 그럼 4바운드 좀 났을까요, 지금? 치마 다섯 쿠션은 맞은 것 같아요. 예. 셋, 넷, 다섯, 여섯 쿠션입니다. 네. 아, 이 작품이 한번 성공됐으면 정말 기분 좋을 뻔했는데요. 밀어치기 단쿠션 6바운드였는데, 예. 예술샷이 될 수도 있었던 김세현의 밀어치기. 정확한 당점이 필요한 상황인데 차이가 좀 네, 납니다. 되돌리기였습니다만. 실패. 알수 없는 또 흐름으로 네. 전개되네요. 이두 선수의 경기에서 이렇게 공타 이닝이 길어질 거라는 예상을 글쎄요, 뭐 많이들 못했을 것 같은데. 초반에는 뭐 5점 치고 그러니까요. 나가서 이제 4이닝까지, 5이닝까지 2점대였잖아요. 한점 남기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세현 안 맞았어요. 제가 바로 아까 이제 초반에 이 세트 경기에서 중요한 게 뭐 어떤 점이냐를 질문하셨잖아요. 네. 바로 이렇게 김세현 선수 입장에서는 세트를 아주 어렵게 치르더라도 다음 세트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죠. 재정비하는 것. 마치 첫 세트를 치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훨씬 적게 나와도 경기는 이길 수 있는 게 이 세트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웠네요. 12번째 이닝. 네, 1점대를 못 채우고 세트를 이제 끝냅니다. 네, 힘들었다 하는 표정이 읽혀지네요. 네. 힘겹게 힘겹게 스롱 피아비가 세트를 정리하는 샷을 만들어냈습니다. 1세트 11-4 스롱 피아비의 승리였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